안녕하세요, 쪼겐TV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튜브 잡기휠 타이어 바람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프솔휠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는 처음에 기본형 바퀴를 사용하다가 바퀴도 너무 얇고 플라스틱 같은 거라서 파쇄석이 많이 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튜브 휠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좋긴 한데 단점이 바람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 트레일러 본사 AS 갈 때 좀 바람을 넣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핀 다음에 뽑아내고 벌려서 타이어 끄집어내서 이렇게 컴프레셔로 가서 바람을 넣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 바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그때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캠핑장처럼 이렇게 컴프레셔가 선이 긴 곳이 있어요. 운 좋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 왔는데 컴프레셔 선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뽑질 않았죠. 이 상태에서 바람을 넣을 건데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각도가 안 맞죠. 그리고 이거 꽂는다 쳐도 그냥 넣는다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애봉님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애봉님 나와주세요. 네, 여기 조교님 나오셨습니다. 오빠 안 넣어? 오빠가? 조교님이 넣으실 거예요. 내가? 네. 일단 이거를 뽑아냈죠. 그리고 저 구멍 있는 곳에 수건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살짝 바깥으로 당긴 다음에 대고 쏘시면 돼요. 너무 계속 넣고 계시면은 이거 터져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오! 아까보다 딱딱해졌어요. 이게 왜 수건을 대냐면 그냥 하니까 바람이 세요. 근데 아야! 근데 좀 보여드려야죠. 그래갖고 이제 수건을 갖다 내고 하니까 바람이 세지 않고 저 안으로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손수건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죠? 바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러고 5분 10분 있으셔도 바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번에 예전에 작년에 어떤 캠핑장에 갔는데 거기 캠장님이 홍천 예담숲 갔을 때 이거 수건 대고 한번 넣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걷고 하니까 훅 들어가더라고. 더 놔요? 눌러봐요. 오, 딱딱해졌어요. 한 번만 됐다. 그만 돼요. 받아주세요. 바람을 다 넣으셨으면 다시 뚜껑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바람 넣을 때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공기압 넣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넣을까도 생각했는데 번거롭거든요. 근데 깜짝이야. 근데 캠핑장에 오니까 에어 컴프레셔, 수영장 있는 캠핑장은 대부분 에어 컴프레셔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거 바퀴를 떼가서 넣어놨는데 이것도 귀찮아요. 도구는 있긴 있는데 이거 잘 안 펴지더라고. 오빠 뽑았다 넣는 것도 힘들고. 수영장 있는 캠핑장을 왔을 때 선이 길은 컴프레셔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처럼 바람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를 뽑아내고 수건이나 손수건 같은 천으로 대고요. 살짝 앞으로 당겨서 바람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거 바람 생각보다 금방 차더라고요. 너무 오래 넣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중간중간 눌러가면서 확인하면서 뭐 공기압 측정기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 완전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하고 바람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 조교님은 손 풀렀던 거 다시 감고 있습니다. 조교님 감사해요. 날 더운데 화가 많이 나셨네. 이렇게 튜브 잡기 휠 타이어 바람 넣는 법 보여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